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 자산과 투자 자산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 자산, 첫 번째 계정 과목 상품이 있죠, 상품이. 그 다음에 취득 시 발생되는 이제 비용, 시험 볼때 운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상품 살때 운임까지 주고 샀다 그러면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즉, 재고자산 이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을 하고요. 반품, 애누리, 할인했다면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고 상대 계정 과목에 반품하고 애누리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할인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산액의 2급에 재고자산 관련된 계정 과목은 상품,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시에 재고자산 정리하는 분괘 하나 있고요. 그건 결산에 가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전까지는 이 3개만 가지고 계속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공부하기 편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4월 1일 상품 200만 원 아치를 구입하고 운임 30만 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을 사면 상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고 운임까지 주고 사왔다면 이두 개를 더해서 상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취득원가,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이름이 상품이므로 상품 230만 원이 됩니다. 모두 현금 지급했으므로 현금 230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운임입니다. 운임. 운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운임까지 줘야지 상품을 쓸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이 상품은 230만 원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고 출금으로 넣을 수 있죠. 차변에 계정 과목 하나, 대변에 현금 나왔으니까 또 차변 3번 차변, 4번 대변에도 넣을 수 있고요. 교환 거래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4월 1일은 출금으로 넣을게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상사에서 상품 15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3월 20일 지급한 계약금. 매입하고 관계되면 계약금 뭐라고 그랬어요? 선급금이라고 그랬죠. 구입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급금이다. 한 번에 생각나야 돼요. 생각이 잘안 나면 지문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급한 그러니까 선급금이죠. 그 50만 원 그때 미리 준거 있었고 그거 제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사오고 1개월 후면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외상이잖아요. 상품을 사고 외상하면 뭐 쓰라고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을 쓴다.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을 쓴다라고 그랬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이두 개는 이제 생각해서 찾아내야 돼요. 계약금의 이름하고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살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금, 자살의 감소,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선급금하고 외상 매입금에 영우상사 넣으면 되겠죠. 영우상사.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죠. 자, 그러면 4월 2일은 차변의 상품. 똑같으니까 이거 엔터 쳐서 복사해도 되겠네요. 150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 내야 되니까 영우 치시고 영우 상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50 나머지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똑같죠? 복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엔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나왔으니까 교환 거래네요. 3번 보겠습니다. 3월 25일, 4월 3일에다 입력할 겁니다. 매입 계약한 용인 상사에서 판매용 문구, 판매하기 위한 문구래요. 150만 원에 매입하고
판매 목적으로 사온 물건은 뭘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예, 상품으로. 상품이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판매 목적으로 사온 물건의 이름은 상품이다. 계약금 15만 원 차감한 2번에서 풀었죠? 선급금 차감한 대금 중 50은 현금, 현금 처리하고 나머지 외상. 외상은 상품 사왔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 그럼 대변에 쓸게 많네요. 선급금, 순서대로 써보면 현금, 그 다음에 뭐예요? 외상 매입금. 그 거래처는 선급금하고 외상 매입금에 넣는 겁니다. 자,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므로, 예, 선급금하고 외상 매입금에 이 거래처를 넣게 돼요. 예.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판매용 문구. 판매 목적으로 물건 사오면 뭘로 처리한다? 상품으로 처리한다. 선급금에 거래처 넣겠습니다. 용인상사 넣고 계약금 15만 원 엔터 쳐서 일자 복사하고 또 대변이니까 대변 복사하고 현금 101번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하기 싫으면 오른쪽 화살표키로 50, 그 다음에 엔터 쳐서 계속 대변까지 복사하고 외상은 외상매입금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용인상사를 엔터 쳐서 복사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눌러도 복사 안 되죠. 바로 위에 것만 복사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바로 위에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번호를 쓰고 넣거나, 이 번호 6360을 쓰고 넣거나, 아니면 용인이라고 쳐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입니다. 모토 상사에서 상품 16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이게 상품은 상품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좋죠. 예. 3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이 계약금 미리 준 거니까 뭐예요? 예, 선급금. 물건 사오는 것과 관계되는, 구입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거 외상 매입금이죠? 상품 사왔으니까. 또한 매입 당시 당사 부담 운반비, 당사 부담 운반비는 매입하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상품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두개더 해야 되겠네요. 160만 원에다 만원 더해서 161만 원 처리해야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161만 원 상품. 그 다음에 순서대로 써보면 선급금, 외상 매입금, 그다음에 뭐예요? 현금. 이렇게 대변에 하나, 둘, 세개 쓰면 되겠고 선급금하고 예상매입금에 모토상사 넣으면 되죠? 예. 이거 차변 대면에 넣는 거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4월 4일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 위에 모토상사와 같음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거 복사되죠? 플러스 엔터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거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지금 현금 부분을 출금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거요. 이게 따로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시험의 원칙이 보통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나와도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십시오. 지금까지 가르쳐 준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예. 자, 5번입니다. 유담상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에 불량이 있어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환하고, 반환은 이제 반품했다는 말이죠. 매입한 물건을 반품하면 한자로 환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품했으니까 그만큼 외상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외상 매입금을 없애야 되겠죠? 감소를 처리했다. 그러면 이만큼은 예, 자산에서 빼야 되죠? 예,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써야 되고, 사온 물건 반품할 때 이름, 매입, 계정 과목 등록된 게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쓰고 여기가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채 감소. 거래처 넣어줘야 되죠? 유담상사 이렇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대변에 좀잘 보세요. 매입 쓰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여러 개 뜨는데 어떤 물건을 반품한 거예요? 상품 반품했다고 그랬죠? 상품 거 골라야 돼요. 147번에 이렇게. 이거 골라야지, 매출원가에서 이만큼은 매입액에서 차감돼요. 사오지 않았다고. 참고를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만큼 자산은 감소됩니다.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니까, 대변이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일신사업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외상매입금 3,080만원을 약정에 따라, 약정이라는 말은 약정서에 따라 60만원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예. 외상매입금의 이름은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라는 말인데 예, 빨리 갚아서 할인받은 거죠. 예. 사은물건에 할인받으면 매입할인, 매입할인 할인받은 만큼 해당되는 재고자산 이 상품에서 빼야 되므로 대배다 써야 돼요. 자산의 감소. 예, 3,080. 할인 금액 60. 따라서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3,02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일신산업거래처는 외상매입금에만 넣으면 되겠죠. 매입 할인 넣으실 때 이것도 참고를 잘 보고 넣어야 됩니다. 외상매입금 일신산업 넣고요. 자, 대변에 예, 매입 써볼게요. 매입할인 찾아야 돼요. 매입할인 상품권 148번 선택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빨리 갚아서 할인받은 거 60. 이거 해당되는 만큼은 상품에서 빼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렇게 됩니다. 네, 재고자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부터는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투자자산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정과목 장기성예금,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장기성예금을 좀잘 봐둬야 됩니다.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아니라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후니까 1년 이내가 아니죠. 1년 이내는 다음 연도 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음 연도 말이 아니면 이거 초과하면 이 계정으로. 그 다음에 장기 대여하면 이것도 1년 초과해서 대여하는 거죠.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면 투자 부동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시험에 많이 안 나왔으므로 세 문제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2019년 6월 30일인 정기적금. 적금은 계속 불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분 1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자, 이 정기적금의 이름은 정기적금으로 쓰면 안 돼요. 만기가 2019년이라고 그랬으므로 장기성 예금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으로 쓰려면 다음 연도 말까지가 돼야 돼요. 다음 연도 말까지. 다음 연도 말까지가 아니고 그뒤 초과돼서 만기가 되는 거라면 장기성 예금을 씁니다.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죠.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면 자산 전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산의 종류가 바뀌었잖아요. 예. 보통 예금 대신에 뭘로? 장기성 예금으로. 장기성 예금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뿐이죠. 예. 자산의 종류만 바뀌었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면 자산 전체 변함이 없습니다. 4월 10일이라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장기라고 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장기성 예금
재화임으로 거래처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대변에 보통 예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4월 10일 유성상사의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600만 원을 대여하고 선의자 60만 원 공제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선의자는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함. 이자 수익 잡으라는 말이죠. 600만 원을 대여했는데요. 2년 후 그랬으니까 그 대여금의 이름은 장기 대여금. 이거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돼요. 유성상사 거래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제하고 지급했죠. 이자는 이자 수익 60. 대여는 약정세 600만 원 썼는데 이자 60을 제하다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돈은 540. 나중에 원금 600만 원 돌려받겠죠.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대여한 날안 받고 이제 그 상환일 받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 받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제하고 지급을 했으니까 원금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요? 혼합거래. 수익하고 자산이 같이 나왔습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시죠? 자, 12일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장기 대여금, 600만 원. 자, 대변의 이자 수익, 60.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54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대요. 600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어요. 영업활동에 쓰려고 산게 아니라, 영업활동에 쓰려고 샀으면 건물입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사면 건물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600만 원.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하면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자산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